일단 이대로 주문해. 재고 체크해서 추가 주문 내고. 네. 동부이 천동은? 하나 씨한테 연락 왔는데 내일 벽지쯤 다시 불러서 진행한대요. 벽지만 제시간에 도착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윤석 씨!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갑자기 사라져서 전화도 안 받고 출근도 안 하고. 무슨 일인데? 혹시 집에 일 생겼어? 아니면 어디 아파?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. 잘 왔어. 동부이촌동 현장 말이야. 이게 뭐야? 그동안 고마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이렇게 관두는 게 어딨어?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렇게 무모하게 관두는 게 너한테 얼마나 손해인 줄 알아? 여기서 1, 2년 경험 쌓고 다른 데 가면 연봉 배팅도 하고 좀 좋아? 어중간한 경력으로 다른 데 가면 처음부터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굴어? 저 원래 바보잖아요. 그건 누구보다 누나가 잘 알지 않아요? 너 위에 하는 얘긴데 이런 식으로 나올래? 정 관두고 싶으면 지금 진행하는 공사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있어. 그것도 싫으면 후임 정할 때까지. 나한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? 뭐라고? 어쩜 이렇게 끝까지 누나 생각뿐이에요? 내 마음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? 난 더 이상 누나를 지켜보는 게 힘들다고요. 윤석아! 최윤석!